안녕하세요. 영어게임 소품 만든 미대생 왼손입니다. 오늘 만들기는 수많은 영화와 게임에 등장하는 권총 글록 17입니다. 먼저 조회수 똥망한 딱총나무 지팡이로 3D 프린팅한 부품을 만들어줍니다. 어? 이건 글록 부품이 아닌데? 이제 조심스럽게 치워주고 슬라이드부터 그립까지 빠르게 조립을 해볼게요.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만들기도 부품이 상당히 적습니다. 세 번씩이나 부품이 적은 총을 만들며 꿀을 빨려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군대와 학생예비군에서 사용한 총들 외에는 지식이 없어서 잔머리를 쓰진 못합니다. 하지만 부품 수가 적다고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각 총마다의 기계적인 구조를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 만들기의 경우는 총을 장전할 때 총열각이 변하는 구조 때문에 애를 좀 먹었습니다. 아, 그건 그렇고 구독자 이벤트는 언제 하냐고요? 인트로 보시면 글록을 애초에 두 개씩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영상 기준으로 구독자 이벤트 바로 갑니다. 기대해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아, 댓글도요. 아무튼 이제 그립 부분도 빠르게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탄창이 빠지지 않게 하는 부품을 넣어주고 방아쇠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끼워주면 끝입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스톱 레버를 자자 클립으로 조립하고 방아쇠와 핀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조립을 해주면 탄이 없을 때 자동으로 슬라이드 후트 고정이 되기도 하죠. 인테리어 조립이 끝이 났으면 이제 슬라이드와 그립을 분리가 되지 않도록 고정을 해줍니다. 제법 게임이나 영화에서 봤던 모습과 정말 비슷해졌네요. 이제 탄창만 만들면 모든 조립은 끝입니다. 탄을 위로 밀어주는 부품을 넣고 제가 만든 스프링을 넣어준 다음 덮개만 덮어주면 끝입니다. 그 다음 도색하기 전 탄피가 잘 나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와우. 드디어 재미있는 도색을 할 차례입니다. 글록 같은 경우는 매니아층이 많아서 그만큼 색종류가 많은데 저는 오리지널 글록 색에 빈티지함을 조금 더해주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커스터마이징한 글록도 만들어 볼게요.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는 분은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내부 같은 경우는 스프레이칠을 하면 뻑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묽은 아크릴물감으로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은색물감과 검정을 잘 섞어 스텐실붓을 칠을 한 후 비닐 장갑은 착용한 손으로 문질러줍니다. 그리고 좀 더 밝은 은색으로 다음 톤을 더해주어 자연스러운 쇠질감을 표현해줍니다. 좀 쎈 느낌이 나나요? 총열도 해주고 이제 모든 단계에 꽂힌 46살을 더해주겠습니다. 사실 별거 없습니다. 이번 만들기는 나무 부분도 없고 반사광이 큰 쇠가 없기 때문이죠. 실버 파드로 칠을 해주고 역시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한끗 차이지만 결과는 많이 다른 것 같네요. 드디어 고지가 보입니다. 다시 조립을 해주고 그린 메탈 부품은 크롬 펜으로 칠을 해줍니다. 일반 생활품과는 다르게 이러한 소품들은 생활용품집에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글록의 플라스틱 부분에도 생활용품집을 그려 넣어줄게요.
오래되고 낡은 글록이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면봉대가리 될 때요. 가늠자와 가늠자의 흰색 면을 채워줍니다. 나중에 검정펜으로 테두리를 그려줄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칠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카펜으로 빨강을 채워주세요. 필수는 아니지만 저는 소장 효과를 더해주기 위해 일반 탄창 외에 대용량 탄창도 만들어주었으며 레일도 추가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달아줄 애가 없네요. 그 외에 밑 레일에는 레이저를 달아서 고양이들과 놀아줄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9mm 탄을 출력하고 도색까지 해주면 블록 17 만든기 끝입니다.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전처럼 단순하게 구독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상 왼손이었으며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신기한 소품을 만들어 오겠습니다.